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20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의하면 하르키우에서 2억 달러, 하나로 2천억 원이 넘는 군수품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러시아 군수품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60개의 탱크 엔진과 장갑차 예비 부품들, 26개의 대공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요긴하게 쓸 것으로 보입니다. 하르키우 지역에 폭격이 보고되었습니다. 대규모 폭격입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이곳은 주거용 건물인데요. 이곳에 미사일 공습이 있었습니다. 이지움입니다. 러시아 특수부대는 이지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전초기지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힌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경멸해버렸습니다. 마린카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마린카 지역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 주민들의 대피를 위해 버스와 구급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리우폴의 민간인들은 계속해서 탈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을 향해 MLRS 공격을 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 도청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아조프스탈 제철소를 모두 파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약 3톤짜리 폭탄을 투하한다고 합니다. 마리우폴 아조프스탈입니다. 러시아는 아조프스탈 제철소 내에 있는 민간인의 전원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마리우폴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쓰는 것은 테러라고 합니다. 마리우폴로 진격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친러 반군입니다. 아조프스탈 공장에 대한 폭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반파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을 아예 평탄화시킨다고 합니다. 아조프스탈 내로 진입한 데 성공한 친러 반군 특수부대입니다. 이들은 아조프스탈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아조프스탈 공장입니다. 친러 반군 특수부대들은 아조프스탈에 위치한 경락고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락고를 점령한 모습입니다. 미콜라이우 지역에서도 미사일 공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틱톡 영상입니다. 엄청난 양의 탄약박스인데요. 얼마나 전투가 치열했는지 엿보게 해줍니다. 이 탄약박스들은 모두 러시아군의 탄약박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ATGM을 활용하여 러시아군 탱크에 대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탱크 모습입니다. 제30분리 기계화 여단인데요. 이때는 러시아 탱크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탱크를 파괴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제93여단입니다. 이때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T-72B3 탱크를 파괴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전투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원거리에서 적 보병 전투 차량에 공격을 하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폭발 직전의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체첸군입니다. 분명 틱톡에서 차단을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체첸군들의 틱톡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확인된 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노획한 T-64 탱크 위에 깃발을 개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로 다시 귀국한 시민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사람보다 다시 귀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협상안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5차 평화협상의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에 전달한 협상안이었는데요. 약 3주 만에 서면으로 답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검토한 후 공식적인 답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장비 약 85%가 벨라루스에서 철수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로 돌아갔는데요. 키이우 전선에 있는 병력들 일부를 돈바스 전선으로 빨리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러시아로 병력을 뺀 이유가 퍼레이드를 하려고 뺀 것이다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선적이 일주일 만에 25% 감소했습니다. 현재 경제 제재의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름까지 수입 절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공급해야 한다고 서방세계에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미국의 8억 달러 규모 군사지원 패키지는 곡사포와 포탄과 같은 공격용 무기라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